OECD의 조사에 의하면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라고 합니다. 그 아시아 중에 중국은 가장 사막화가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고 황사의 발원지 유감입니다. 这次呢，就是韩华和图菲林两个公司呢，到这个中国宁夏的罗屋苏沙漠，种树。那么他们准备在200亩的沙漠里种20万株树。 今天的植树不是一般的植树，指的是有叶树，万古长青，源远流长的树。所以，请你们放心，现在植上的树，我们耐心的管理，坚持管理。 우리 하나그룹은 중국의 사막화 방지 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의 일원으로서 닝샤의 사막화 방지에 일조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요.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닝샤에 방문하고 싶습니다. 좋은 분들과 이렇게 귀중한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저희가 심은 나무들이 꼭 울창한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